그 사채랑 잘 안 돼? 사채? 사채 아니라니까. 아, 언니네 레스토랑 점장? 점장이야? 그 사람 집 되게 부자다. 진짜? 우리 레스토랑 본사 있잖아. 그 집 회장 아들. 회장? 진짜야? 뭐야 뭐야, 완전 빈티나게 생겨가지고. 회장 아들은 우리 세강씨가 회장 아들처럼 생겼지. 근데 뭐가 문제야? 그렇게 부잣집 아들이 언니가 그렇게 좋다고 난린데? 그 사람이 그냥 우리 집처럼 평범한 집 사람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. 싸웠어? 아니면 뭐 그 집에서 싫대? 싫고 좋고 할 것도 없어. 우리는 결혼 안 하기로 하고 사귀는 거니까. 왜? 그냥 그 사람이 좋고. 좋기는 한데 나랑은 안 어울리고. 그래서 결혼은 안 될 것 같고. 근데 그래도 만나고는 싶고 그래서. 좋은데, 좋긴 좋은데, 진짜 좋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. 배터리가 없을 수도 있고. 그럴 수 있어. 그럴 수 있지. 사람 마음 애태우는 기술 가르쳐주는 학원을 다니나. 저희들이 진작에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어야 하는 건데. 아니 저희들이 워낙 여기 번쩍 저기 번쩍 도깨비들 같으니까요. 아 자식들이 대륙마다 하나씩 사니까 둘러볼 때도 많고요. 참 훌륭하십니다. 저처럼 그냥 제 식구 챙기고 급급해서 나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한테 정말 존경스러운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. 제 식구 챙기기 급급한 게 저한테는 그게 가장 존경스러운 인생입니다. 저는 그걸 잘 못했던 사람이거든요. 예? 제가요 참 형편없이 나쁜 놈이었습니다.